오늘 뉴스원의 2024년도 5월 12일 기사인데요. 치매 환자 대퇴부 부러뜨린 요양사, 머리 끝까지 다리를 들어올려 손자 분노라는 기사입니다. 요양소에 입소 중인 외조모가 요양보호사에게 폭행당해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자 손주라고 밝힌 A씨 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외할머니가 요양보호사의 폭행으로 대퇴부가 골절돼 전치 14주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 A씨는 외할머니가 치매 환자셔서 외삼촌이 주로 돌보시다가 최근 병원에 입원했다. 입소 후 할머니의 상태를 살피러 가족들이 면회를 갔다. 면회 때마다 할머니 손등과 몸에 멍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족들은 요양원 측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문의했는데 특별한 일은 없고 단순히 할머니가 침대 난간을 세게 흔드는 과정에 부딪히며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항상 프로그램 사진을 올리고 매주 면회 때에도 굉장히 잘 지내고 계신다는 듯한 말을 하곤 했으나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 가족들은 요양원 측에 할머니가 머물렀던 약 5개월 동안의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병원 측은 CCTV 업데이트 문제로 2개월 분량만 갖고 있다며 2개월 분량의 영상을 전달했습니다. A씨는 사건이 벌어진 당일 영상에는 기저귀 가는 중 요양보호사가 거동이 어려운 불편한 다리를 강한 힘으로 머리끝까지 올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할머니가 계속 고통스러워하시니 당황한 요양보호사는 다리만 내려놓고 방을 벗어났고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한 요양원 측은 병원으로 할머니를 이송 후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가 허벅지 분쇄 골절로 보이는데 부러진 뼈 모양은 인위적인 강한 힘이 가해졌을 때 나온다고 말했고 요양원 영상을 확인해 보니 시설 내 폭행당한 상대는 저희 할머니뿐만 아니라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해 요양보호사가 출근하는 날이면 기저귀를 갈 때 활동을 위해 휠체어로 이동될 때 모든 순간이 폭행의 연속이었다면서 매일 학대를 당하면서도 치매로 인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 어떤 일을 당한 건지 상황도 모른 채 아프다는 말만 하는 할머니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일찍 알아채지 못한 자신이 화가 난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수술 여파로 몸과 마음이 더욱 안 좋아지셨고 가끔은 정신을 헤매는 상태로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한다고 토로했습니다. 끝으로 가해자는 퇴사 처리했으나 사건 이후 연락 한 번 없으며 바로 변호사 선임의 경찰 조사 차일피를 미루고 있고 요양원 측도 병원비나 이자료 등 어떤 손해배상 없이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누리꾼은 가해자와 관리자들까지 엄중히 처벌받고 후회하기를 바란다. 정성을 다하시는 요양보호사들도 계신다. 저런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이 욕먹는 거다. 잘못에 대한 반성도 딱히 없고 책임까지 회피하고 있다는 게 정말 화가 난다는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 사건을 두 가지로 관점에서 본다면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을 함부로 다룬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그리고 요양사가 힘이 좋아 보이는데 약한 치매 노인을 짐짝처럼 거칠게 다루는 것은 가족이 볼 때 분개할 만하죠. 그러나 노인들의 속성상 특히 치매 환자는 다루기가 까다롭고 요양사들을 지치게 만드는 면도 있고 노인의 뼈는 내동댕이 치지 않아도 조그만 충격에도 금이 가거나 부러지며 특히 대퇴부 골절이 사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골반뼈나 이런 것이 부러지면요. 그쪽에 이제 계속 누워 있어야 되고 젊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는 빨리 그게 붙는데 대퇴부 골절로 사망에 가는 것이 거의 50% 이상이 넘는다고 그래요. 노인들은. 그러나 가정에서 치매 노인을 돌본다는 것은 대단한 인내심과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다가 노인을 보내는데 또 요양원에서는 이렇게 노인들을 함부로 이렇게 하고 멍이 들고 이런 것은 함부로 이렇게 다뤄서 그런다고 보는 거죠. 참
가정에서 노인을 나도 치매 시어머니를 한 1년을 모시고 있어봤는데 보통 그 가정의 모든 사람이 다 정신적으로 힘들죠. 어, 뭐 가정에서 저 모시고 있을 때가 훨씬 낫죠. 노인 요양보다는 그 치매 노인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가족들이 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보내드리는데 요양원에서는 이렇게 참 함부로 이렇게 이렇게 참 다룰 때는 가족들이 붕괴하게 되겠죠. 오늘 뉴스원 2024년도 5월 12일자 기사 치매 환자 대퇴부 부러뜨린 요양사 허리 끝까지 다리를 들어올려 손자 분노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코멘트를 했습니다.